지금 떠오르는 별로서 상당히 그 기대를 걸고 있고. 레시브 드라이브 강력하게 백앤스매시 성공. 서브. 네, 역습으로 2부 따내는 류남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레전드 온 레전드. 레전드. 먼저 올타쿠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환규입니다. 아, 이게 올타쿠나 저를 이렇게 1일 감독으로서 초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솔직히 좀 서운한 건 있습니다. 서운한 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멤버의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올타쿠나 처음에 안 봤어요. 들었어. 이게 나오기 전에 뭐 올타쿠나 뭐 한다 뭐 내심 초대 감독이구나. 난데 전설인데 유남규인데 딱 기댔는데 연락이 없어. 오라 연락이 없어. 우리 작가님이 연락이 오셔서 예.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 조금 누그러져가지고 좀 다르지.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탁구 선수 유남규입니다 해서 대부분 끝나는데 멘트가 다르잖아. 네, 멘트가 올타쿠나 안 봤다는 걸로 시작했어요. 자, 우리 윤한규 선수는 다시 한 번 더 진짜 대한민국이 윤한규 보유국이다 할 정도로 그 세계 선수권부터 아시안 게임. 예, 또 한류 아시안 게임, 혼합 복식, 남자 복식, 서킷부터 막 많이 좀 했죠. 제가 이제 12년 런던 올림픽 때 감독할 때 선수였었어요. 아, 우리한테 유 감독님께서 저 이렇게 못 쳐다봤어요. 지금은 회장님. 회장님. 밖에 자세가 왜 이렇게 공손해지셨어요? 우리 회장님 안 계시는 동안 회장님 역할을 제가 충실해서 우리 올타쿠나 선수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입담도 전설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담. 아, 일단 유성민 감독님께서 이제 해외 출장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제 고지를 해주셨어요. 복식을 준비하라. 네. 탁구는 진짜 시사 종목입니다. 네 한 번, 내 한 번, 서로가 한 번씩밖에 못 쳐요. 내 몸 쪽이 온다고 해서 내 혼자 다 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한 사람이 한 번씩만 치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리스할 때도 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식은 이 흰선이 왜 꺼 있냐면은 이 중간 안쪽에서만 복식은 서비스를 넣을 수 있어요. 복식은 이쪽밖에 못 넣어요. 복식은 일로는 못 넣어요. 아, 예. 여기서 이쪽밖에 서비스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리시브 얼마나 편하겠어. 리시브는 편하겠네. 여기만 한쪽만 막으면 돼. 서브. 그래서 만약에 왼손 오른손이 있으면은 포지션이 왼손은 여기만 있고 오른손 저기 있으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오른손이 둘이 가면은 백사이드 이렇게 주면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백사이드만 주면 이렇게.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완전 다르네. 오른손은 계속 돌아야 돼요. 오른손 둘이가 이렇게 힘들어요.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먼저 제가 처음 가르쳐드린 게 뭐냐면 스텝부터 먼저 배우세요. 자, 두 가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면은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렇게 주면 저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백사이드 가면 저렇게 움직여주면 되고요. 만약에 화사이드 가면 아, 앞뒤로. 자, 딱딱딱 맞네. 살군무 같아. 군무 같아요. 이진봉, 박은석, 강승윤, 손태진, 강호동, 은지원, 정근우, 이진호.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 한량이 어쩜 나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했었고. 욕심이죠. 제가 부족한 거를 알면서까지 뽑아달라는 거는 이기적인 거고. 유남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차피 내가 질 수 있으니 네.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그쵸. 바꾸고 내가 들어가서 나는 능력이 되니까 네. 하고 이렇게 난 빨리 나올 거야. 치기 편하게. 제가 또 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 하고 그럼 나도 여기서 치고 빠지고 하고 그럼 나도 여기서 하고 제자리. 왼손 옷이 되게 쉬운 거야. 뭔가 걱정이 사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부족해서 이렇게 감독님과 붙게 됐는데 그 덕분에 유남규 감독님 제가 또 언제 또 이렇게 1대1 레슨을 받아보겠습니까? 기다려! 툭! 그렇지! 다 식사 시간이에요? 네. 식사라면 쉬고 아니요, 물 한 잔만 마시고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생각보다는 꼭 이겨야겠다는 욕심이 가득했었어요. 탁탁탁 다시 러볼 자 화이팅! 자 두손지게 박수! 화이팅! 자 이제 시합은 진지하게 편하게 앞에 맞추면 돼. 네. 앞에 맞추면 돼. 네. 쏘리. 괜찮아. 까다롭지 않은데 막 때리기는 쉽지 않아. 잘 썼어. 그래 이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방금 점프하면서 쳐버리잖아.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도망가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치고 가는 거고 빨리 빠져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막 나가면서 치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하고 오케이. 어차피 내가 치고 다음 파트너가 치잖아요. 그래 네가 서브 네 진호 저 화이팅! 화이팅! 뭐 화이팅! 뽀뽀하면 돼. 떨어져. 뽀뽀하면 돼. 리듬. 리듬.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아, 천천히. 천천히. 지금 낚였잖아. 네. 낚였어. 잘했어. 실전 레슨. 이때 제일 많이 늘어요. 감독님 약간 자존심 스크래치. 너 괜한 화를 돋군 것 같은데? 감독님 지금 화났는데? 좀 붙어 진아, 좀 붙어. 너무 멀어. 가자.
오우. 오우. 아, 지금 썸 뭐였지? 던지니까 놀랬구나. 저. 와, 던졌는데 저렇게 편안한 너클이 갈 수가 있나?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오케이. 와, 서브 변화. 어, 잘했어. 스윙 짧게. 그리고. 고, 올. 저거를 이제 심착해야 되는데. 엉덩이가 저기. 아, 덤빈다. 천천히. 하나 떨어지는 거. 하나 동거 많이 하시네. 어. 나이스. 아, 아깝다. 어디까지 와? 어디까지 와? 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오케이. 아, 끝까지 밀었어야 되는데. 야, 죄송해요. 아, 나이스, 나이스. 죄송합니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진우야, 너 지금 감독님 상대로 서브로 이겨보겠다고 지금 힘주다가 미스한 거 아니야? 야, 뭘 줘도 다 받으셔. 그걸 뭘 네가 서브로 이겨보겠다고 힘을 줘서. 이제 형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아, 제가 이어서 받는 거야. 지금 제가 태환이가 똑같은 포즈로 질이 변해. 커트가 걸리고 그냥 너클. 어, 이태환! 좋아, 좋아. 어, 왜 못 넘겼지? 가운데로만 칠 줄 알던 태환이가 이제 코스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서 와, 이거는 또 성장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좀 오늘 많이 놀라웠습니다. 네. 아, 따라갈 수 있어요. 미련 없이 해볼게. 아, 미련 없지. 와우. 나이스, 나이스. 와. 이게 또 하나씩 들어가. 그래서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거야. 네, 미련 없이 해, 진호야. 미련 없이 파이팅 파이팅 넘기기만 해요. 넘기기만 해. 아니, 여기, 아, 알았어, 알았어. 아직.
너무 귀엽다. 알았어, 알았어. 아직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타임 한 번 해? 아니야, 빨리 와. 넘기기만 해. 넘기기만. 넘기기만 해. 넘기기만. 너무 넘겼다. 너무 넘겼다. 건물을 넘기셨다. 너무 넘겼다, 진호야. 아니, 건물을 넘기려고 그래, 아주 그냥. 담장을 넘기려고. 오랜만에 그런 타구를 봤어요. 센터로 전광판을 넘어가는 홈런을 본 느낌이라 가지고 공이 살아가는 느낌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래 이 양 끝내기 홈런을 저렇게 쳐야 되는데 참